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아무로 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99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살아 돌아온 의문의 병자 쇼님. 안녕하세요. 나 아직 병자 같아요. 목소리에 아직 힘이 조금 없어요. 아, 그래요? 그 여걸 같은 웃음소리가 안 나오고 있어요. 아. 한번 웃어보세요. 싫어요. 웃겨 웃지. 알았어. 웃겨보세요. 맞아. 아, 저보고 지금 하신 말씀이세요? 하나 몇 등이야? 빨리 말해. 하나요? 제가 봤어. 최근에 한번 해보세요. 웃길 것 같아. 아, 제가 KBO에 대해서는 별로 뭐 요새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최강 하나. 하나 진짜 좋은 팀이다. 아, 훌륭하지. 이거 보세요. 나의 웃음 주머니. 네. 최강 하나가 아무리 KBO의 오래된 농담이라고 하지만 네. 박 박사님. 네. 무적 일지 할까요? 그렇습니다. 무적 일지라는 농담도 아니, 함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기고 있잖아. 그리고 3위잖아. 그럼요. 지금 잘 오고 있네. 아니, 뭐 하나도 이기고 있어요. 자, 어쨌든 박 박사님 네, 계속 네, 나와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고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우리가 이제 닐로 사태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얘기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네. 우리가 원래 딥하고 넓은 걸 추구하는데 성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몰라, 그냥 해봐요. 그냥 해보는 거지. 그런데 이제 저희가 광고 듣고 오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질문이 있어요. 이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대표님이나 박 박사님처럼 아이돌 씬에 그렇게 관심은 없는 사람으로서 어떤 편견이 있냐면 예컨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 케이팝이 대세다. 아시아는 휩쓸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케이팝 그룹이 아이돌 그룹이 가령 뭐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공항에 내렸을 때 10만 명이 운집을 했다. 이런 뉴스나 화면이나 이런 걸 보면 이게 굉장히 화려하고 스케일이 크고 시장이 막강한 그런 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겉보기엔 그래요. 화려한 것만 보이니까 많은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또 연예계가 또 화려하고 그런데 지금 어제 일부 이야기를 쭉 박 박사님한테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그 소수 팬덤의 엄청난 등골 브레이킹, 굉장히 절박한 어떤 스트레스 강요, 착취. 이게 약간 그 느낌은 아니거든요. 어떤 이게 그 발전 구조가 있는 거길래 그런 걸까요? 보기엔 화려해 보이는데 이게 그렇지만도 않더라라는 말씀이시죠. 보기엔 엄청나게 네. 풍요롭고 화려한 시장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아, 예. 그 일단 뭐 연예계라는 게 이제 시오님 말씀처럼 이제 화려해 보이고 뭐 이제 시쳇말로 뭐 연예인 걱정하는 거 아니다. 라고는 하는데 정치인 걱정, 연예인 걱정하는 그렇죠. 거 아니다. 근데 그건 이제 우리가 이름 아는 사람들 얘기고 네. 이름이 돈이니까 이름값이 돈이니까 근데 이름값을 갖기까지의 과정이라는 건 너무나도 치열한 건 거죠. 뭐 전에 이제 저희가 그 이리 대표님께서 그 프로듀스 101 특집할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 사다리 그 피라미드 구조에서 네. 상위로 올라가는 과정이라는 건 너무 처절한 거고 거기까지 올라갔을 때 나를 받쳐줄 수 있는 팬들을 확보하고 나 그러니까 이거를 뭐 다른 뭐 공산품으로 치환하자면 그 소비층을 확보하는 요까지의 그 과정이라는 건 워낙에 어느 분야나 지난한 거고 그럼 그 내부 산업 구조 안에서 그 피라미드 위로 올라가기 위한 그 연습생들이나 기획사들의 경쟁이라는 건 너무나도 치열한 거고 그럼 그 스트레스에 비하면 사실은 한국의 시장 구조라는 건 그 한국의 내수 시장 규모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연예인 걱정하면 하는 거 아니다라는 말의 핵심은 저 정도 알려진 사람이면 어떻게든 먹고 산다지만은 그 저 정도 알려진 사람 치고 또 토박하기도 해요. 보다 보면. 왜냐하면 같은 규모로 성공한 뭐 일본이나 뭐 물론 우리보다 훨씬 규모가 경제 규모가 큰 선진국이지만 뭐 자가용 비행기 몰고 다니고 뭐 이럴 것 같은 사람도 한국에서는 뭐 똑같아요. 강남에 아파트 살고 뭐 좋은 애들 좋은 차 좀 몰고 예, 그 정도예요. 뭐 우리가 먹는 거랑 그 사람들이 먹는 거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진 않아요. 그런 정도의 차이라는 게 이제 내수시장 규모, 이제 경제 규모에서 일단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거기까지 가는 것도 한정된 재화를 놓고 하는 경쟁이라는 게 이제 모든 분야가 다 그렇지만 너무나 치열하다. 그리고 그걸 받쳐주는 건 그 치열함을 알아주는 팬들이 있을 때 그나마 버텨진다라는 요 구조라는 게 겉에서 보이는 화려함과 다르게 좀 사람 마음을 이렇게 좀 씁쓸하게 만드는 포인트들이 있죠.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한국에서 성공했다라는 평을 받고 뜨면 네. 월드스타가 될 수도 있지만 네. 한국에서 떴다더라 하는 걸로 외국의 음악 팬들이 알아줄 수 있지만 한국에서 한국 내에서 먼저 그보다 먼저 생존하고 뜨는 건 굉장히 어렵고 절박하며 그거를 어디서 느낄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팝스타가 미국 네. 시장에서나 일본 시장에 대박이 나면 외국엔 그냥 방문해 주는 거예요. 그죠? 팬 서비스 차원에서 예, 예. 굳이 뭐 큰 돈을 바라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국에서 케이팝 스타가 뜨면 적극적으로 현지화를 시도해요. 현지에 어떻게든 어필을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그 시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다뤄요. 그 시장들을. 물론 이제 현재 의미 있는 시장은 중국이랑 일본이 대부분 이제 미국이 조금 올라오기 시작했죠. 예를 들어 미국 팝스타나 일본 성공한 가수가
한국이나 중국 시장을 대하는 태도랑 한국 K-POP 스타가 일본이나 중국 시장을 대하는 태도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여기에서 사실은 그 K-POP 스타라는 거에 좀 독특한 위상이 있죠. 그냥 팝스타하고 어디가 다르냐라고 하면 본토 시장과 외국 시장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 이게 결국 시장 규모에서 유추되는 그 태도의 차이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글로벌 전략이라는 거를 탑재한 상태로 기획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기획 단계에서부터도 외국의 다른 가수들 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정밀한 단계를 그렇죠. 거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간단하게는 뭐 외국어 교육시켜주고 매너 뭐 정치적인 문제 실수 안 하게끔 시켜주고 거기 외국어는 당연히 있고 뭐 거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이제 팬들 피드백을 받을 때 한국 팬들의 피드백뿐만이 아니라 해외 팬들의 피드백, 해외에서 어떤 게 반응이 좋더라라는 것들까지 다 인지를 한 상태에서 기획을 하죠. 시장 환경 자체가 그 아이돌들이 종합 선물 세트가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렇죠. 예, 국내도 잡아야 되고 외국도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돌 그룹이 점점 다국적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외국인 현지화가 쉬우니까. 그렇죠. 외국인 멤버들도 늘어나고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대표적인 게 블랙핑크 리사 같은 경우는 태국인이잖아요. 그렇죠. 태국에서의 지지가 엄청난 거죠? 네, 그 제가 알기로는 그 리사라는 멤버는 태국이나 동남아 쪽에 여성들에게 엄청난 워너비라고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동남아 쪽 출신의 팝스타라는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K-POP 스타가 됐으니 그렇죠. 그 메이저 기획사에서 데뷔를 해서 주요 멤버가 됐으니까 그런 면에서 영향력이 되게 큰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뭐 트와이스의 사나나 미나 모모 같은 멤버들이 인기가 많은 것도 K-POP을 동경하는 소녀들이 롤모델로서 역할을 하니까 그러고 그 많아요. 태국은 뭐 무슨 갓세븐의 뱀뱀이라든가 뭐 NCT의 텐이라든가 그런 식의 전략을 기획사들이 당연히 기획을 고려를 하죠. 당연히. 네. 알겠습니다. 저희 아날람은 호텔스닷컴과 국내 최고 조건의 프로모션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KB카드를 갖고 계실 시 최대 15% 한국어로 돼 있는 페이지 중에 이보다 더 값싼 숙소 예약 사이트는 없습니다. 국내 최고 조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해 주시고요. 또 많이 말씀해 주시고요. 호텔스닷컴 프로모션 이용해 주시면 주실수록 저희에게 크나큰 도움이 될 예정입니다. 주소가 어떻게 된다고요? 네. kr.hotels.com 베스트 쿠폰이고요. 아, 슬래시 빠졌구나. 다시. kr.hotels.com/베스트 쿠폰이고요. 아날람에서 링크 타고 오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저 대마시안 샵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레이지 템플, 전 사실 알고 있습니다. 뭘요?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밤에 혼자 작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BGM으로 깔아놓는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네. 제주도 가서 머리를 식히면 작업을 하고 싶다. 되는 건가요? 제주도 판포리에 레이스 템플에 가서 작업을 하시면서 아날람을 들으시다가 이 작업이 잘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거를 대마시안 샵에 들어가서 충동구매로 풀며. 그렇죠. 아, 그런 삶. 이상한 삶인데요. 솔직히. 아, 더 이상해지려면 그 상태에서 이제 야구를 LG 트윈스를 응원하면서. 대마시안 샵에서 아날람과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레이지 템플에서 정말 거부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군데요? 내가 너무 매력이 터진다. 나는 나님은 원래 솔로지만 그 공간에 있는 호르몬을 뿜뿜 한다. 이성들이 나한테 미친다. 내가 가는 나를 보자마자 레이지 템플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혼자 사색을 하러 오신 그런 어떤 그런 여성분이나 남성분이 자기를 보고 터져서 완전히 커플이 안 되면 죽어버리겠다. 판포리에 뛰어내리겠다. 이런 분들은 안 봤습니다. 아,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신 분 갈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아, 제가 이용하기가 힘들겠네요, 그러면. 아,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네. 여기 못 갈 사람 많네. 제가 먼저 했어요. 안타깝네요. 네. 네. 아, 이렇다. 아. 청취자 여러분,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곧 가십니다. 네. 일부 듣고 나서요. 네. 그런 질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약간 그 생산자 소비자하고 중간에 빨대를 꽂는 플랫폼의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현대사회가 될수록 고도화되고 뭔가 1차 생산자와 소비자가 바로바로 연결되기가 힘들고 직업을 구한다고 해도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과 일자리를 구해줄 그러니까 직장이 있는 사람 네네네. 그걸 중간에 연결하는 그게 쉽지 않은 1대1 매칭 쉽지 않으니까 중간 어떤 업체가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 업체가 생기는 거는 어디서든 생기는 건 이상하지도 않고 자연스러운 건데. 예, 그렇죠. 그렇다면 그 플랫폼 생기는 게 이상해? 예.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뭐 이런 멜론 이런 거 말고도 모든 그런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예. 그게 중요한 지적이고요. 맞는 말씀이시고 당연히 있어야죠.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 이제 서비스를 받는 편의성을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하러 하니까 생긴 서비스들이잖아요. 네. 그게 단순히 뭐 내가 음악 들으러 홍대로 맨날 행차할 수도 없는 일이고 당연한 일인데 하다못해 뭐 우리 옛날 벼룩신문 이런 것도 지금도 있지만 그렇죠. 그것도 뭐 그런 거잖아요. 네네네. 그 당연히 그런 거죠. 이제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아니 당연히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고속도로 있어야죠.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민자도로를 만들어서 요금을 3배를 만들어버리면 이건 너무하잖아라는 소리가 드는 거고 더 문제는 짧은 구간에 그렇죠. 그런 서비스가 있는 것 자체는 좋아요. 저도 멜론이나 이런 그 뭐 여러 가지 그런 플랫폼 서비스 때문에 옛날 노래 찾아 듣기도 좋고 여러 가지 편해진 것도 많고 사실 스트리밍 싸잖아요. 그렇죠. 월 3,000원이면 뭐 다 찾아 들을 수 있는데 다 좋은데 문제는 그러면은 플랫폼들이 공정하게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답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 거죠. 왜냐하면은 나라는 사람, 그러니까 소비자, 나를 포함한 여러 소비자들을 최대한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 그걸 짜놨으면 거기에 나는 이제 요즘 젊은 세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플랫폼들이 나를 착취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지 않아요. 그래 원래 그런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 없으면 수수료가 떼이는 정도는 오케이다. 그렇죠. 근데 대안도 없잖아. 옛날처럼 CD 사서 들을 수도 없고. 그러나 그 정도 했으면 그럼 제대로 줄을 설 거면 제대로 세워라.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그 플랫폼이 제공하는 것 중에 순위를 제공하는데 그럼 그 순위가 제대로 됐냐라는 질문엔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 거죠. 순위가 순위로만 끝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소비를 할지에 대해서 그걸 참고해서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니들이 의미로 조정하거나 제대로 그 필터링이 안 된 순위라면 아니, 난 널 믿을 수 없다라는 질문에는 답을 해줄 수 있어야 그러니까 모든 건 정도의 문제잖아요.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아까 뭐 얘기해서 그런 아까 가온 투표한 그 최돌 투표 네.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노동 예를 들어서 그런 그 파견업체라든가 이런 거는 노동의 문제고 예를 들어서 뭐 이번에 이제 드루킹 사건의 매크로 문제도 정치의 문제고 구체적인 이해관계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어요. 명분이 쉽게 생기니까. 사람들이 좀 더 관심 있는 그렇죠. 명분이겠죠. 네, 네. 정치적 명분도 있고 도덕적 명분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돌 팬을 착취하는 요 구조에 대해서는 아무도 브레이크를 걸질 못해요. 명분이 관심도 없고 일단 니들만의 일이니까. 그들만의 리그라서. 그들만의 리그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러면은 빠순이 빠돌이의 돈을 뽑아먹는 그 등골을 뽑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윤리적인 잣대를 들이댈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떤 윤리적 차원의 일이라는 생각이 안 들거든. 아니 뭐 있으니까 빼먹는 거 아니냐. 네. 근데 분명히 이거는 너무한 일이고 과당 요금이기도 하고 과한 경쟁을 유도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 별풍선 쏘는 것도 너무하다 싶으니까 제한 걸잖아요. 네. 근데 여긴 그런 리미트가 없어요. 그 리미트가 없어요. 리미트 없는 세계에서 끝도 없이 빨아대면은 아우 힘들어하고 지쳐 떨어져 나가기 전까지 끊임없이 빨대를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노동 팬지라다 살덕한다는 소리를 하는 거고요. 왜 그래야 돼? 나 좋자고 한 덕질인데. 그 일부에 가서 제가 느끼기에 주관적으로 느끼기에 가장 제 귀에 팍 박혔던 얘기는 이 아이돌 팬들을 착취하는 구조가 플랫폼 구조, 건물 구조, 지대 수익 구조가 우리 사회 전반에 적용돼 있고 여기 젊은 층들이 삶의 많은 측면에서 와장창 다 노출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경쟁, 생존을 위한 경쟁일 거예요. 아까 구직 얘기했지만. 그래서 헬조선이라는 단어도 만들어내고 막 우리 사회를 욕하고 부정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지치고 힘들어, 젊은 층들이. 그런데 그러면 헬조선을 욕하긴 하는데 그러면 이 과도한 경쟁과 착취에 지쳐서 조국을 헬조선이라고 할 정도면 이 젊은이들은 사회주의를 추구할 것 같잖아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네, 뭐 반대말이라고 치면 반대말이. 예, 예, 뭐 지금까지 전통적인 좌우 논리, 네네, 진보보수 네네, 그렇죠. 논리를 가지고 네. 보면. 그런데 사실 지난 정권, 지지난 정권에서 그 진보 진영이 충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젊은 층들의 우경화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런 좌우 구도, 이제 고전적인 이제 386이나 그 이전 세대가 갖고 있는 좌우 구도가 되게 이제 정말 옛날 얘기가 되어버렸다라는 게 이제 젊은이들이 말씀하신 홍 작가님 지적한 것처럼 헬조선이라고 욕을 하는데 여력이 되면 탈조선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요. 근데 이 구도 자체 경쟁하고 극도의 경쟁과 그런 그 약국강식의 구조에 대해서 이 구조를 타파할 생각은 사실은 별로 없어 보여요. 내면화됐다? 예. 그런 것들을 타파하기보다는 이 안에서 위너가 되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모든 걸 제로섬 게임에서 내가 다 먹으면 얼마나 황홀한 삶이 앞에 기다리고 있겠어요. 그걸 먹어야 되는 건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목적은 이 사회를
사회를 바꾸거나 뭔가를 갖다가 사회 바꾸려고 이렇게 들이받아 봐야 뭐 혼자 해봐야 힘드니까 네, 동조하는 사람도 없고 네. 그리고 그것도 약간 좀 여유가 있어서 맞아요 사회를, 여유가 없어서 그렇죠 사회를 좀 크게 볼 수 있고 내가 한번 이제 젊은 시절에 좋은 일 해보겠죠 뜻을 펼쳐보겠다고 좀 한심하거나 뭐 이렇게 남들 어른들 보기 한심하거나 그런 무모한 짓을 하더라도 돌아올 곳이 있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하다못해 집회로 모이려고 해도 네. 일해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해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그래서 왜 우리 작년에 촛불 시위 때도 보면 다들 퇴근하고 오고 학원 갔다 오고 네. 시험 보고 그러고 앉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이 구조를 변화하는 시키는 게 아니라 이 구조 안에서 내가 위너가 되고 싶은데 그러면은 위너가 되는데 또 그 반칙하면서 사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요구하냐? 공정성을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구조가 착취적이고 어쩔 수 없이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라면 그것이 공정하긴 해야 된다. 그렇죠. 줄을 세우는 건 오케이야. 나 줄 세워도 돼. 날 평가해도 돼. 새치기는 못 참죠. 그러나 새치기 안 되고 나 모르는 사이에 비리가 벌어져서 줄이 틀어지거나 이러면 안 돼. 왜? 나는 그 이 줄에 당신들이 제시한 이 플랫폼이 요구한 이 구조가 요구한 조건에 최대한 충실하려고 애를 썼으니까 그럼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죠. 그 대우가 뭐냐? 공정하게 해달라. 최대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공정하게 해달라라는 요구가 당연히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당연히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쟁이라는 건 없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 공정함에 대한 요구라는 게 얼핏 듣기에는 되게 윤리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여기 어디서 빵꾸가 나냐면 그래 버리니까 이 줄 서는 경쟁이 너무 빡세져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아, 이 친구 다리가 불편하니까 요 좀 껴낄게요. 이 친구 오래 서 있기 힘드니까 허리가 안 좋아서 오래 서 있게 돼 여기 잠깐 앉아 있게 할게요. 라고 하자 그걸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지금 이거 하나 나도 여기서 지금 5시간째 줄 서 있는데 그렇죠. 당신은 뭔데? 어디 지방 출신이라고 혜택 군대 갔다 왔다고 혜택 혹은 군대 갔 남자는 군대 갔다 와서 여자는 농어촌 전형 같은 거죠. 네, 여자는 여자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위 20%까지는 경제적 혜택을 받는데 21% 못 받잖아요. 20%가 줄을 서 있는데 20%가 빈곤자 혜택을 받아 열 받는 거야 21%는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결과냐면 약자 혐오가 일어나는 거예요. 약자를 혐오하고 능력의 이 줄 안에서 탈락한 무능력자들, 그러니까 능력도 이걸 갖다가 이제 타락한 능력주의라는 말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타락한 능력주의라는 게 뭐냐면 줄을 쭉 1년을 사는데 아무것도 없이 예를 들어서 멜론 얘기는 이제 그만하고 예를 들어서 뭐 팔씨름 대회야 팔씨름 네. 대회에서 1년로 한 전 국민이 5천만 등까지 줄을 세웠어. 그게 사실은 가서 팔씨름 대회에서 1등을 살 일은 삼성에 취직하는 건데 삼성에서 취직하는 거랑 팔씨름은 관계가 없잖아요. 네. 어쨌든 삼성에 취직하려고 팔씨름에서 다들 연습을 해서 1등을 해서 5천 등까지 섰어. 근데 팔씨름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저 밑에 커트라인 밑으로 처진 사람들을 혐오하는 거죠. 너는 무능력자야. 너 왜 팔이 없어? 그렇게 돼버리고 왜 하체 힘이 더 강할 수도 있잖아요. 다 그러다 이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다양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그 와중에 일 획일화된 기준 안에서 약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무능력자로 혐오하는 거예요. 넌 그럴 만한 놈이니까 지금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거야.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무임승차에 대한 혐오인데 네. 언제든 뭐 복지의 형태든 배려 사회적 배려의 형태로 나의 파일을 요금을 내지 않고 가져갈 수도 있는 그 잠재력에 대해서도 혐오하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예, 그 부분도 중요한 얘기고 그런 식으로 나가 떨어진 사람이라면 내가 저 사람보다 잘 살아야 되잖아요. 나는 죽을 똥을 싸가지고 저 커트라인을 통과해서 간신히 먹고 살 수 있는 엄청 잘 사는 것도 아니야. 그냥 안 굶고 사는 정도야. 먹고 사는 거지. 월세 50만 원 내면서 요금 다 내고 숨만 쉬고 살았는데 대기업 다니는 그 월급을 초봉 받아봤자 숨만 쉬고 살아도 50만 원짜리 적금 낼까 말까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쟤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고 대학도 못 갔고 뭐 저기 그저 그랬는데 그저 그런 애인데 제가 단지 못 산다는 이유로 나라에서 돈을 받아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랑 나랑 차이가 안 난다는 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청취자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옳다 그르다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해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현상을 지금 다루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분들이 나쁘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쵸? 이 구조가 그런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러워.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저도 밤새서 예를 들어서 줄을 서가지고 어디서 뭐 한정판을 살려고 줄 섰는데 저 죄송합니다만 이분이 이걸 너무 갖고 싶어요. 아니 당신도 줄 쓰시라고. 아 그런데 이분이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밤에 서서 줄 쓸 수가 없으니까 좀 양해. 아니 제가 왜요? 사람 영감이 그렇게 돼요. 그런 반응이 반사적으로 나와요. 그걸 받아들여 주기 위해서는 내가 한 칸 뒤로 물러난다 해도 저 물건을 가질 수 있다라는 보장이 돼 있든가 아니면 이거 이 줄 아니어도 내가 다른 데서 뭔가를 살 수 있다던가 이런 여유가 다른 선택지가 있어야 그런 배려가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밖에 없으면 난 양보 못하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전쟁 통해 배급 줄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있더라고요. 네. 배급줄에 배려가 생길 수가 있어요. 1,000명이 있는데 300명만 줄 수가 있어. 거기에 이래서 하고 저래서 하고 이러면 거기서 양보해 준 사람 성자지. 현자. 너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인 거죠. 근데 그런 종류의 양보라든가 배려라든가 약자에 대한 배려라든가 이런 것들 혹은 약자에 대한 그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용납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드는데 그게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됐느냐 그러면은 줄을 몇 개 설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왜 젊은 사람들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잖아요. 네. 그죠. 가수들 다 멜론 차트인만 바라보고 살잖아요. 다른 방식으로 자기의 이름을 알리거나 자기의 생계를 해결하거나 자신의 위명을 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다 한 줄씩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생계 생기냐. 아 모르겠고 어떻게든 성공해야겠어. 일단 내가 붙고 봐야겠어. 네. 그러니까 아니 어차피 저거를 뚫은 이대로 살면 어차피 저게 못 뚫어요. 저 줄은 그 서커트라인 난 돌파를 할 수가 없어. 난 내가 알아 그거를. 그러면 아 난 돌파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최저임금 혜택도 못 받겠구나. 아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 죽어야지. 이럴 순 없잖아. 죽어야지 않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 줄을 뚫어내겠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면 온갖 편법을 당연히 자연스럽게 온갖 편법이 쓰려고 하겠죠. 네. 난무할 것이고. 난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한 줄 세우기라는 게 공정성을 아무리 기해봤자 그 공정성을 그 시스템의 그 규칙을 길이 너무 좁으면 예, 길이 너무 좁으면 그걸 교란하려는 사람 당연히 나타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진짜 문제는 여기 줄 세운 사람 열받죠. 그러면 교란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 새끼 잡아주세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요구야. 근데 그 사람들은 계속 나타나. 그럼 원인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왜 계속 나타나. 나타날 때마다 어떤 놈은 잡고 어떤 놈은 못 잡아서 무의심차하는 놈들을 눈앞에서 놓치는 일을 계속 거두면서 열받을 게 아니라 왜 저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가에 대해서 먼저 같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무임승차에 대한 혐오. 그런데 이거는 만약에 공정하거나 편법이나 네. 반칙이 없다면 내가 패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네. 또 어떤 면에서는 요새 이제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자학개그, 네, 네. 자조적인 개그를 많이 하잖아요. 네, 어차피 난 안 되니까라는. 네, 그러면서 편법이 없는 무임승차가 아닌 승리자들 있잖아요. 네네. 승자들에 대해서 또 선선히 인정하는 묘한 측면도 있더라고요. 아, 그럼요. 이제는... 예를 들어서 연애 잘하는 존잘러들이라든지 네, 예, 예. 예. 자기 같은 목소리과는 다른 거죠. 그 다른 이유는 얘는 잘생겼고 난 못생겼어. 근데 거기에는 반칙의 요소는 없잖아요. 깔끔하게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그거에 대한 인정은 또 굉장히 선선해요. 그걸로 서로 웃으면서 자학개그를 또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무임승차자에 대한 혐오. 이것과 그리고 또 연결이 되는 강자에 거. 대한 동경도 더 강해지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신 게 그런 부분인 거죠. 사실은 삼성 같은 가문에 한 4세나 5세로 태어났다라는 거랑 네. 나의 차이는 그냥 우연적 요소밖에 없잖아요. 우연적 요소밖에 없어요. 없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타고난 생득적인 조건들에 의해서 받는 혜택들을 받는 혜택과 네. 결과의 차이를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드는 거예요. 나랑 쟤랑 갖고 있는 차이는 우연적인 것밖에 없는데 왜 저렇게 차이가 나지라고 열받는 거에 플러스 아 저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감정이 부럽다. 동시에 있으니까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그 나도 언젠간 저렇게 되고 싶으니까 이 구조를 타파하자는 일 못하는 거야. 내가 됐을 때 네, 아, 나도 대신, 그 혜택을 받아야 되니까. 그 대신 이런 말은 할 수 있겠군요. 이생망이라든지 이번 생은 망했어. 아 그런 자조. 어차피 안 될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극도로 무쳐 이 경쟁 구도를 한 줄씩만 세워서 여러 줄이 한 줄만 생기면 극도로 몰아치다 보니까 네. 극도로 공정 경쟁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기회균등을 갖다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 줄 서가지고 밤새도록 줄을 섰는데 왜 내 앞에서 순서가 끊어져요?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남들이 그런 피해를 받잖아요. 그 기회를 박탈당하거나 이런 거 네. 거기에 공감을 되게 크게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차원에서 이제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논란 있잖아요. 그때 그 단일팀을 기획했던 최소한 386부터 그 이상까지 세대 이제 정부 인사들이라고 할까요? 그다음에 그 세대 분들 이분들은 젊은 층이 아이스하키 팀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분노하는지 네. 예, 그 논란에 대해서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전혀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단순히 옛날 그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운동 스포츠 팀이 이용된다고 해서 나쁜 말은 아니에요. 스포츠 팀이 동원되거나 활용이 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었거든요 여태까지. 근데 갑자기 이제 정부나 이제 그런 정책 운영자들 입장에서 젊은 사람들이 아이스하키 팀 뭐 단일 팀을 갑자기 한다니까 거기에 탈락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막 몰입을 해서 사람들이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예전에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왜냐면 아이스하키 팀 뭐 그렇게 인기 종목도 아니었고 그렇게 막 성적이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흥분을 하지.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 연장선에서 이낙연 총리의 그 메달권이 아니라는데 네. 그게 악의가 있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해가 안 되니까 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가대표가 됐다라는 요 스펙 한 줄이 얼마나 중요하고 국가대표가 되어 단일팀으로 뛰었다라는 게 또 얼마나 중요하고 그러면 거기에다가 올림픽에 나간다는 게 얼마나 네,
큰데요. 그런 것들이 단순히 예전에는 국가를 대표한 명예가 아니라 이 사람들의 미래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는 그 스펙 한 줄인 거예요. 폼나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그냥 체대 나온 학생일 뻔한 사람이 국가대표 올림픽 대표팀, 국가대표 아이스하키 선수 이 한 줄 추가된다라는 게 이거가 있다 없다라는 건 되게 중요한 일인 건 거예요. 그럼요. 근데 왜 나는 납득할 수도 없는 북한 애들이랑 한 팀을 만들면서 숫자가 티오가 줄어서 M1 애들이 갑자기 피해를 받아야 되냐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나라면이라는 생각을 누구나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내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윗사람들이 갑자기 기준을 바꿔버리고 줄을 자, 근데 밤새 1번 줄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저기 동문에서 있을 때 서문으로 줄을 바꿨대. 이게 말이 돼? 이런 거에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아이스하키 팀의 위치가 네. 나랑 동화되기 굉장히 더 쉬운 위치였잖아요. 그렇죠. 되게 평범한 학생들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오해하시면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 화를 낸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우리 예전에 아이스하키 팀 얘기했을 때도 네. 우리한테 이제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의견이 이거였던 거니까 큰 그림으로 봤을 때 네네. 아이스하키 팀도 국가에 국민으로서 그 큰 그림에 동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화를 내고 있는 것 자체가 이 큰 그림에 동조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노이즈고 그 거기에 대해서 뭐 물론 우리는 이해해보자고 말한 것 같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하고 시시비비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통일과 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뭔가 큰 그림을 위해서 어떠한 그림이 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고 그럼 우리는 이 큰 그림을 위해서라면 그것들 뭐 흔히 말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든 뭐든 이러해야 되는데 왜 이 애들은 이걸 갖고 화를 내느냐 그러니까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거든요. 얘들은 국가나 국민이나 큰 그림에 대한 관심도 없고 되게 이기적인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아니라 아까 그 박 박사 얘기했던 거를 맥락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친구 젊은 친구들은 바로 그 위에 있는 자기 위에 프레임 있잖아요. 네. 뭐 우리 어른들 때 얘기하면 뭐 변혁의 기운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있죠. 대의명분이라든가 뭐 그런 그러니까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때려부신다. 예를 들어 전두환이니까 때려부시겠다. 때려부신다 혹은 때려친다. 독재 체제를 끝내겠다. 혁명을 하겠다. 세계를 바꾸겠다. 사회주의 하겠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쪽의 상상력은 의외로 굉장히 거세된 상태로 컸다고 해야 될까? 결여돼 있다고 해야 될까? 아 습관적으로 이제 기회가 안 주어졌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기적이어서 국가의 큰 그림을 안 보고 일부러 외면하고 자기 이득만 챙기기 때문에 아이스하키 어쩌고저쩌고 왈가왈부해서 어른들이 보기에 국가의 큰 그림을 망치는 그 뭔가 비토를 하는 젊은 층의 그 협소한 시각처럼 보이겠지만 저희가 이제 뭐 이분이 옳다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바로 그 부분을 깬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상상력이 약간 안 미친달까? 그러니까 이 비탈길이 비탈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줄수기에만 있는 거야. 일단 비탈길부터 평지로 좀 만들고 편하게 줄숲시다라는 말은 잘 안 한단 말이지. 이 비탈길에서 일렬로 제대로 줄 서는 사람 끼어들지 않는 사람만 찾는 데 혈안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차이는 저희가 저번에 아이스하키 팀 얘기할 때 굉장히 결정적으로 사람들에게 의견이 갈리는 지점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둘 다 사실은 공자님은 아니지만 제가 둘 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그죠. 그거는 관점의 차이예요. 그 줄에 그러니까 어느 쪽에 몰입하냐의 차이인 거예요. 큰 그림을 보면서 통일까지는 아니더라도 남북 간의 정치적인 긴장의 완화, 군사적 긴장의 완화라는 틀에서 보면서 더 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쪽 이 TO가 한 명이 더 있냐 없냐를 갖고 싸우는 게 이해가 안 될 테고 이 TO가 너무 중요한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그 큰 그림 어차피 북한하고 우리는 조금만 까딱하면 핵전쟁 나는 사이인데 왜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습을 그 멀쩡한 청년들 피해를 받는 모습을 감수를 해야 되지? 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 서 있는 위치에 따라 다른 거고 사실은 둘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게 사실 정치가 하는 일인데 문제는 여기서 진짜 문제는 이 두 관점을 정치가 이해를 못했어요. 한쪽만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이것도 있는 눈앞에 있는 떡 뺏어가면 기분 나쁜 거 사람 뭐 당연한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게 이거를 뺏어서 너한테도 결국에는 큰 틀에서 하루 지나면 혜택이 올 거야. 그럼 지금 좀 굶어. 예. 네, 그런 것들을 큰 그림에서 납득을 하려면 이 사람이 뭐 때문에 화났는지를 이해를 해야 이걸 납득을 시킬 거 아니에요. 이해를 못했어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계속 대응이 늦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비슷한 예로 이제 가장 전 이제 제 나이 또래가 있으니까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거예요. 옆에 있는 이제 기혼 남녀가 육아휴직을 쓴다는 거죠. 남자도 쓰니까. 자기는 비혼이야. 네. 억울한 거야.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어쨌든 걔가 휴직으로 이 자리를 비우면 자기한테 일에 어떤 그 프레셔가 오니까 그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프레셔도 싫고 나는 비혼자이기 때문에 평생 가도 쓸 일이 없고 왠지 쟤는 그 어떤 유급휴가로 가버리고 그거 자체가 억울한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왜 전체 사회를 생각하면 사회에서 치러야 되는 어떤 사회적으로 감수해야 되는 비용이라는 건 있는 거잖아. 네. 사회가 함께, 함께 해야 할 비용이 있으니까. 사회가 동의하는 약간의 감수해야 되는 비용이라는 게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지금 바로 이 관점이거든요. 그 비용이 예전에 있었다 혹은 예전엔 자연스럽게 납득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거를 납득이 안 되고 오히려 그게 나의 피해로만 치환되느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비혼자니까 그럼 나 비혼자를 위한 뭐는 왜 없냐 이거지. 뭐 하다못해 비혼자를 위한 뭐요 안식년이라든가 왜 그런 건 없는 거야. 그렇죠. 왜 기혼자만 애 난다고 그러면 난 자발적으로 비혼을 선택했는데 그럼 난 3개월 쉬고 싶은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나는 나 쉬고 이 사람이 좀 돌아서 그럼 얘는 애도 낳고 행복하고 일도 쉬고 나는 그 일 다 해주고 나는 월급 똑같고 얘는 또 나는데 내가 옆에서 계속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n분의 1로 계속 일을 하고 있고 내 일에 프레셔는 받을 일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말씀하신 것도 아까 또 남북관계랑 비슷한 얘기처럼 사실은 기혼자에게 그런 베네핏을 주는 이유는 국가의 관점에서 재생산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권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점은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와닿지 않죠. 나한테 와닿지 않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라고 말하니까 제가 되게 늙은 젊은 세대가 구조와 싸울 생각이 없어요. 구조와 싸울 생각이 없다기보다는 구조와 싸줄 여력이 없어요. 네, 맞아요. 정확하게 그게 더 말하면 진짜 정확해요. 그래서 막 구조와 싸울 생각이 없어서 한심해라는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렇지도 그렇죠. 않고 여력이 없어요. 아니, 그 여력을 얻게 만든 것도 젊은 세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쳐서 싸울 힘이 없으니까 수능을 하기 시작했어. 오케이 알았어. 헬조선 오케이. 더럽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 내가 탈조선 못하니까. 네. 그 격리일 하나 하려고 그냥 숫자만 세면 곱하기 나누기만 하면 되는 일에 뭐 영어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난 이 납득은 안 되지만 그걸 하려 해서 월 200이라도 받으면 해야 된다고 하니 내가 더럽지만 영어학원도 다니고 토익도 보고 토플도 보고 뭐 면접 볼 때 명품도 입고 가고 다 해줄게 라고 했어. 심지어 그 성추행하고 대도 않는 농담하는 아저씨들이랑 그 고압적인 면접관들 앞에서 그 온갖 굴욕을 다 버텨가면서 고난의 세월을 견뎌가면서 엄청난 에너지와 리소스를 투입을 했어요. 투입을 하고 나니까 이제 나의 원래 성향과 전혀 상관없는 예를 들어서 예술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 아침에 잘 못 일어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서 나를 인간개조를 해가면서 인간개조의 용광로를 통과해가지고 자 드디어 격리 220자리 취직했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가 어떻게 보이냐면 그런 정치적인 요인들 외부 요인들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것들에서 미안합니다만 다음 기회라고 해버리잖아요. 그걸 누가 납득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내세운 기준에 따라서 열심히 줄을 서는 것까지는 동의하는데 네. 우리들을 이렇게 줄 세운 기성세대가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그 줄 라인 있잖아요. 이거를 이산이 아닌가 이 줄이 아닌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는 못 참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 미안한데 너네는 줄 선 거 알아. 공이 타는 거 알겠는데 미안한데 여기는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은 셧다운이야. 그렇죠. 그래 버리면 이제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이 분노를. 그러니까 그러면은 니들이 우리를 이렇게 뭐 그러니까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안 주고 진짜 뭐 무슨 국계론 얘기하면서 젊은 애들 생각 없다는 식으로 몰아붙여놓고 니들이 만든 기준대로 열심히 살았더니 왜 갑자기 내가 그래놓고 다 했는데 네, 그래놓고 한단 말에 소견머리가 좁대 대의를 생각을 못한대 큰 틀에서 못 본대라고 해보면 아니 그런 시각을 가질 여유를 우리한테 주고 얘기를 하시든가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큰일 하고 싶고 근데 일단 당장 내 월급 통장에 월급이 꽂혀야 그런 생각도 할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자 타임이 오는 거야. 그 순간에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갈아넣었지 내 인생을. 라는 당연히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이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회사나 사회 저 학교를 다니면서 많이 봐요. 금수저 애들이 똑같이 싸우는데 저 친구는 슥 빠져나가고 어떤 애는 너 똑같이 입시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저 친구는 갑자기 어느 날 말 타고 나타나서 나 제대 들어갔다. 이런, 아, 승마로? 네. 뭐 이런 일들이 누누이 벌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언제든지 나와 상관없는 그 내 예상 범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예상 범위에 밖에서 어떤 것들이 날아와서 뒤통수를 날려서 나의 노력을 날려버릴 수도 있다. 둘 다 공포인 거예요. 이 탈락 자체 이 경쟁 안에서 탈락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있고 이렇게까지 모든 걸 갈아 넣어도 운이 없으면 탈락한다라는 공포가 있으니까 이중의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겨레도 그렇고 경향도 그렇고 뭐 오마이뉴스도 그렇게 진보 매체부터 이렇게 진보 진영까지 정의당 정치 세력으로서는 이 사람들의 포지션은 우리는 젊은이들 편이다라는 시그널을 계속 보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죠. 예, 뭐 칼럼 섹션부터 시작을 해서 젊은이들을 지지하는 게 더 진보적으로 보이니까.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지금 박 박사님 말씀하신 젊은이들의 코어 있잖아요. 네. 이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제가 질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건데, 왜냐하면 진보 진영이 이런 점유들의 고통을 없애는 방법으로 내놓는 해결책, 이거는 보통 주세금을 없애자, 뭐 이런 식의 해결책을 내놓잖아요. 사회를 평등하게 만들자. 그렇죠. 그래서 경쟁을 없애자. 이번에 이제 교육감 관련해서도 뭐 그런 이슈가 좀 있었죠. 보면은 경쟁이 문제니까 경쟁을 없애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진짜 벼룩 잡겠다고 소관상관 태우는 거죠. 아니 경쟁을 어떤 무슨 수로 없애나 항상 물어. 무슨 수로 경쟁을 없애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예. 아니 당연히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공부 잘하는 애 있고 못하는 애 있고 운동 잘하는 애 있고 못하는 애 있고 당연히 있지. 옛날에 암기 경쟁을 없애고 창작력으로 승부하자 해서 논술 만들었다가 네. 그 논술 논술도 로직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논술 강의 듣기 경쟁이 생겨났죠. 새로. 일본에서는 그럴 경쟁 없애겠다고 교육정책을 가해 바꿨다가 통째로 전 국민이 그 세대를 혐오하는 현상까지 생겼잖아요. 네네네. 그 유토리 세대의 혐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거는 이 세대도 그렇고 이 사회의 구성원들 전체가 경쟁 그 자체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도 않고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경쟁을 힘들어는 하지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건전한 경쟁은 당연히 좋은 거고 아이고 사람을 선별하거나 뭐 어떤 일을 주고받거나 할 때 당연히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 없애는 방향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 예를 들어 이제 다시 원래 우리 얘기했던 멜론 차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제가 약간 실시간 차트를 없애는 것 자체는 제가 그리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실시간 차트를 없앤다고 하면은 그 부작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노래가 어떤 게 인기 있나를 확인할 하루를 기다려야 되는데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음원 소비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컬렉팅 된 걸 소비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컬렉팅 되는데 하루가 걸리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컬렉팅 된 게 없으니 다시 컬렉팅이 안 되는 악순환에 빠져요. 뭐 무슨 수로 할 거야? 뭐가 인기 있는지 반응이 어디서인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실시간 차트를 없애는 것보다는 더 다양한 차트를 부각시키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신곡 차트 따로 네, 이런 뭐 식으로 장르들을 바꾸든 네. 뭐 다운로드랑 스트리밍을 분리를 하든 아니면 실시간에 그러니까 중요한 실시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거지 실시간 차트를 없애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줄의 수를 늘린다. 그렇죠. 그래서 이 것들의 가치 이 사람의 각자의 가치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한 줄만 있으면 이걸 공정함을 나노 단위로 측정한다고 해도 영원히 부조리는 생길 수밖에 없어 한 줄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조금 느슨한 상대적으로 느슨한 우리가 그래서 그 나노 단위로 공정함을 측정하는데 사회적인 에너지를 다 쓰고 앉아있으며 봐야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우리 실제 수능이나 대입 제도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요. 나노 단위로 측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얘기를 들으면 그거 같아. 네. 젊은이들은 그 차트 내부에서 지금 그 네. 디테일 갖고 경쟁을 하는데 만약에 실시간 차트를 없앤다. 뭐 아까 뭔지를 없앤다라고 하면 그건 마치 약간 잘못 이해한 아까 말한 변혁의 방법 같잖아. 그잖아. 세계를 바꾸고 체제를 바꾸겠어. 네네. 사회주의 국가를 설립할까 이런 식의 느낌처럼 네. 그래? 그럼 차트를 없애.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 그게 20세기 그 전후반에 있었던 해체주의잖아. 근데 사실 실제로 우리 그 20세기 예. 말에 예. 음악 방송의 모든 차트를 한번 그렇게 해봤죠.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그 나는 그 세계관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네.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공정하게 됐고 이게 굴러갔으면 좋겠어라고 했더니 이게 문제야? 이런 것 자체를 없애야겠네라고 위에서는 생각을 하는 거지. 예, 제가 없애야 된다고 하는 건 5분 차트고 이거 너무 노골적인 경쟁 유도예요. 그래서 과소비를 유도하는 거고 실시간 차트 자체는 저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는 사람이고 중요한 거는 그런 그 실시간 차트를 없애서 편의적으로 하려는 게 아니라 아니 필터링을 제대로 하면 실시간 차트는 있어도 되는 거죠. 지금 필터링이 안 되는 게 문제지 실시간 차트가 그렇죠. 실시간 차트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공략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했죠. 아까 총공팀에 물어봤다 그랬잖아요. 실시간 차트 없어지면 안 하실 거예요? 아니래요. 다른 방식의 경쟁은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그 차트 앨범상 없앨 거예요? 아니잖아. 그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없잖아요. 맞아. 이미 그런 형태로 소비하는 사회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아까 얘기를 잠깐 끌어오자면 사재기와 팬덤의 총공이 구분 없다는 말로 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얘기예요. 무책임하다. 무책임한 얘기예요. 더 정교하게 구분을 시켜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하면서 대신에 이쪽에서의 긴장감을 좀 더 이완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자 다른 쪽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실시간 차트 외에도 평가받을 수 있어요. 피로도를 낮춰라. 그렇죠. 왜 일렬로 줄 세우려고만 하냐. 이런 가치들을 서로 인정할 수 있게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가치를 인정해주고 이거는 소비하는 사람도 같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플랫폼 제공자뿐만이 맞아요. 아니라 보는 사람도 같이 여러 가지 가치를 고려를 해서 그래서 공정함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공정함만으로 끝없이 예를 들어 신의 공정함은 어차피 인간이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공정함을 위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더 다양한 플랫폼과 다양한 줄 좀 더 정교하게 많은 줄을 세울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
문제가 생기니 문제를 없애버리겠다로 보이는 거야 제 생각은. 그렇죠. 여기 전 대통령님의 방법 같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니 도로를 없애겠다. 차를 없애야지. 고마. 예. 뭐 물론 그런 거. 그렇죠. 그러면 예. 박근혜 대통령이 진짜 변혁을 꿈꾸고. 아 그렇죠. 고심 끝에 해체해버리는 세계를 해체하려는 네. 해체주의에. 과정이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다면 결과를 네. 인정하겠다. 그렇죠. 라는 마음이 예. 있는 거잖아요. 실시간 차트가 만약에 공정하다고 전제한다면 실시간 차트가 왜 없어져야 되죠? 저는 그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왜 공정함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없애겠다는 얘기부터 하느냐. 최대한 필터링을 해라. 쉬운 방법을 찾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비슷한 약간 얘기인데 아까 아이스하키 팀 논란 예예. 얘기했었잖아요. 이게 문재인 정권의 병살타였다면 평창올림픽 끝나고 나서 강원랜드 그 부정 네. 예 그거 완전 드잡았잖아요. 요건 또 거꾸로 홈런이었어요. 젊은 같은 세대들에게 그렇죠. 예. 그러나 두 행동 다 젊은 세대의 어떤 인식을 이해하고 한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긴 예. 한 것 같아요. 네. 예. 그 괴리가 해결돼야 좀 더 의미 있는 진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사실은 좀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자 공정성 얘기를 길게 하셨는데 박 박사님 뭐 저도 사실 그런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젊은 층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정이 공정하다면 결과를 인정하겠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공정하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살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지금 나의 결과가 지금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뭐 아직 뭐 반지하 월세에 살고 아직 정규직으로 취직도 못했고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음모론자가 되죠. 그러면 피의식이 생길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그런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이라는 얘기를 제가 자꾸 하는 이유가 공정성을 끝간데 없이 요구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 병적인 게 맞아요. 과한 것도 맞아요. 왜 어떻게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면 유두리도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유두리라는 게 누군가에게 불공평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그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들이 사실은 정치가 하는 일인데 근데 그런 내가 예를 들어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그런 유두리를 발휘한 뭐 주체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기는데 그걸 납득을 못해버리면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게 돼요. 내가 그럴 수밖에 피해자, 없죠. 예, 예.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심지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사재기 정황이 나타나고 제가 금수저라서 승마로 대학을 간 것 같고 뭐 이런 정황이 눈에 너무 뻔하게 보여. 그럼 아 나도 저런 놈들한테 당한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애초에 제공받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이런 음원 차트로 가자면 닐로라든가 이런 감수성을 공유하는 분들은 내가 대형 기획사가 아니라서 혹은 뭐 팬덤이 없어서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줄을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하는 반칙은 정당화가 되는 거야 나 스스로에게. 아니 이 더러운 음원 차트를 갱생시키러 왔다. 내 차트를 파괴하러 온. 그러니까 반달 행위가 네. 이 시스템의 부정을 불의를 드러내게 하는 일종의 테러리즘으로 네. 그러니까 올바른 의미에 네. 약간 이 차트의 부정을 교란시키고 네. 체제를 다시 한번 재정립하기 위한 테러리즘으로 네. 이해하는 거잖아요. 네. 뭐 본의 아니게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문체부라든가 이래서 움직임이 있다면 뭐 진짜 다크나이트가 됐겠죠. 독립운동하는 네. 심정이다. 네. 문체부에 폭탄하고 미대수원에 불지르고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공정하지 않다라는 인식이 여기저기 퍼지게 되면 음모론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이게 언론도 신뢰할 수 없고 정치도 신뢰할 수 없으니까 내가 받고 있는 정보 안에서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논리를 만들잖아요. 네. 이건 이래서 그런가 저건 저래가. 근데 사실 현실은 의외로 되게 단순하고 사소한데 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납득이 안 되니까 아 저기 어디선가가 반칙이 있을 거고 저기 어디선가 나쁜 짓을 했는데 숨기고 있을 거고 내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 있는데 분명히 이건 이걸 거야. 빈칸을 자기가 채워넣죠. 그렇죠. 그 자리에 내가 알지 못하는 나쁜 놈들이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쟤들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저런 것들을 만져서 내가 절대로 차트인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구조를 이미 만들었어. 나는 공정 경쟁을 애초에 불가능해. 그러면은 이대로 살면 난 죽는 거야. 그러면은 부정은 저지를 수 있는데 그런 욕망은 당연히 올라오게 돼 있죠. 이대로 살면 죽는 거니까. 거기에 플러스 내가 이걸 해도 돼라는 피해자 의식이 아니 약자임으로 예, 어떤 예. 수단이든지 저기까지 가려면은 내가 좀 더 남들을 걸어가 내가 좀 뛰는 건 이건 이상한 게 아니야. 그렇죠.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피해자 정치에는 또 다른 본질적인 게 중요한 게 들어가 있는데 피해자는 분명히 선량할 것이다라고 하세요. 그렇죠. 우리 사회 이제 어떻게 시스템에 대한 네. 의구심에서 네. 또 피해자 정치가 나오죠. 네. 그래서 자기는 선량한 피해자, 선량한 피해자인데
어? 니들이 잘못, 구루를 잘못 굴리는 바람에 내가 이 모양이 꼴이 됐다. 그러니 미안하지만 난 잠깐 반칙을 하겠어. 안 걸리면 좋은 거고 걸린다 해도 난 할 말이 있다. 그런 식으로 양산을 하게 되는 거야. 시스템을 교란하고 플랫폼을 교란하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을 양산하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기 이런 독점 플랫폼 안에서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했을 때 가장 큰 부작용은 사실은 공정한 경쟁을 해서 그 안에서 공무하는 사람들한테도 큰 피해자가 가는데 거기에 플러스 너네는 이미 배려버린 놈들이니까 내가 막 해도 되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충실하게 복무한 사람들을 또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어버려 두 번의 피해를 받는 거예요. 성실하게 복무한 사람들은 두 번의 피해를 받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함으로 한 번 그 공정하지 못함 때문에 발생한 피해자 의식을 가진 테러리스트들 때문에 한 번 더. 그 피해자 의식을 리베스 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진짜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확실한 것은 이런 피해자 정치의 구도 논리 있잖아요. 네. 약하면 선량하다라고 하는 거, 피해자는 선량하다라고 하는 그런 일반의 감수성이 좀 있긴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뭐 그렇죠. 그거를 네. 이용해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언사는 있어요. 네. 그 뭐냐면 우리 가수들은 소외된 불쌍한 음악인들이고 어떻게 보면 리메즈 엔터테인먼트는 어떤 음악 진정성 있는 음악을 하는 가난하지만 네. 착한 음악인들의 안식처고. 이런 식의 말을 하면서 리메즈 엔터테인먼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이고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들이고 하는 어떤 선악의 구도로 몰고 가려고 하는 네네. 그런 건 있었단 말이죠. 네. 그렇게 됨으로써 그런 의식들 때문에 만들어진 그 저기 시스템에 대한 교란자들이 진짜 피해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누군가 사재기를 했거나 규칙을 지키지 않아서 차트이드를 했으면 열심히 음악하던 사람 하나가 차트 아웃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멜론에서 제시한 규칙대로 열심히 룰을 지키고 열심히 공연하러 다니고 열심히 음악을 만들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난 차트아웃이야.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 상황을 모른다라고 치면은 차트아웃 때문에 아쉽네. 아,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 상황을 나중에 또 알았어. 아, 그러니까 강명석 씨가 지적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내가 나도 바이럴 마케팅에서 차트인 할래. 갔더니만 돈 500만 원 내놓으래. 그 500만 원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당연히 다시 차이가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진짜 외국은 이런 방식으로 벌어지는 거예요. 진짜 외국은 인기가 없는 사람들 혹은 있는 사람들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기를 얻어가는 과정 안에서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한 조건들이 단순히 시스템이 제시한 여러 가지 조건들 외에 암암리에 유통되는 무언가를 통해서 편법이라고 하죠. 네. 현금 실탄 보유량이라고 하는 네. 스펙이 추가로 덮여진다. 그렇죠. 안 그래 음악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미안하지만 저기 고향에 있는 부모님 전화해서 아버지 소 좀 팔아서 저 차트인 좀 하겠습니다. 소 팔아도 그거 어떤 게 진짜 외국이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같이 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같이 해야만이 진짜로 좀 더 이제 개선을 하는 방향에 있어서 실시간 차트를 없앨게요. 아니 물론 그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어요. 뭐 일간 차트를 더 앞으로 나올게요라고 하든가 여러 가지 뭐 수수료를 낮출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에서는 여기에 시스템에 복무하는 사람들이 무슨 마음으로 여기에 복무를 하고 있고 이걸 교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적절한 대응책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 잘하신 게 왜냐하면 그 강명석 씨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네. 퉁쳐서 그러니까 그 아까 말 인디 가수가 바이럴 할 수 있는 인디 가수와 바이럴 할 수 없는 인디 가수 나눠지는 거 아니냐라는 네. 행간의 디테일은 박 박사 잘 짚어준 게 잘못 오해하면 그거예요. 그거 좀 들려요. 네네. 대형 기획사를 가진 아이돌과 네. 똑같은 얘기로 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대형 기획사에 들어가는 아이돌과 나 대형 기획사는 길거리에서 버스킹하는 진정성 있는 아티스트 사이에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냐 사실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미 계급이 나눠져 있는데 또 계급을 나눈다라 이 정도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방금 말한 건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공정성의 차원에서는 그 약간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오디션을 받고 뽑혔고 거기에 들어갔고 그 대형 기획사 거기에서 충분한 자기의 기획력과 그걸로 서포트를 하겠다고 결정한 거지. 자본의 결정 에 의해서 네. 그거는 치팅이 아니라고. 근데 그것까지 치팅으로 봐버리는 거지. 뒤에 대기업이 있다. 저 대기업 대기획사가 있다. 근데 사실 그 얘기가 아니거든. 그런 공정성에서 탈락한 사람들 혹은 공정성에서 약간 누락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다시 한번 교란을 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에서 마음속으로는 공회전하는 거지. 난 옳다. 네. 바로 그 지점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피해자 정치가 양산되면서 어떤 식의 멘트가 정형화되냐면 대기업의 횡포 이런 말들을 먼저 하고 싶어해. 그렇죠. 이번에 네. 그 다산 신도시 아파트 택배 사건에서도 그 주민들이 지금 그 네티즌들이 주민들을 공박하는 것만큼 그분이 나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그분들이 대기업의 횡포에 우리가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식의 레토릭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쓰는 게 피해자 정치가 습관화된 거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피해는 누구나 받을 수 있기도 하고 누구나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민폐란 말 많이 쓰잖아요. 네. 민폐란 말 많이 쓰는데 뭐 들으시는 분들은 제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제일 듣기에 불편한 말은 자살을 하잖아요, 사람이. 그러면은 요즘에는 아유 민폐 저거 누가 치우라고 죽으려면 가서 조용히 죽지. 라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은 사람의 뒤처리 정도는 원래 사회가 나눠서 해주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죽은 사람은 죽은 상태로 명복 빌어주고 그 시체 정도는 우리가 치워주고 약간의 불편은 우리 감수하면서 간 사람은 조용히 가게 해주는 게 사실은 공동체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쇼크를 받은 사람도 따로 위로를 해주는 것이고 그렇죠. 네. 그거를 소화해내는 것들이 사회 구조가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우 저 공익적으로 트라우마시고 어떻게 저 사람 아우 민폐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나도 죽을 때 누군가 날 치워줘야 돼요. 내가 죽고 나면 난 어떻게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누군가한테 피해를 준다 내가 피해자가 됐다라는 거는 단순히 그 사소한 피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피해를 서로 주고받는 관계 안에서 내가 뭐 어디까지 서로 익스큐즈 해줄까라는 합의에 도달하는 게 사실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하는 일인데 그거를 하지 않고 내가 경쟁이 하도 심하다 보니까 내가 당장 느끼는 몇 가지 불만들을 내가 인생이 잘못되는 원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살면서 느낀 여러 가지 불만들을 내 삶이 이렇게 괴로운 원인으로 생각을 해서 그 괴로움을 나를 정당화하는 이유로 갖다 써요. 내가 잘못됐을 리 없어라는 네, 거 있잖아요. 내가 나 피해자야 라는 말로 내가 갖다 힘든 게 내가 잘못됐을 리 네. 없어. 그러니까 그 인식의 약점 그런 약점들을 파고들어서 내가 단지 돈이 없다는 이유로 독점 플랫폼에 진입을 못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 니들이 내 음악을 들어주는 건 정치적 윤리적으로 옳은 일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제 홍 작가님 표현대로 감성팔이를 하게 되는 거고 진짜 좋은 음악의 역주행이라는 말을 그런 식으로 갖다 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야 라고 네. 쓰려고 그러니까 하다가 걸린 거죠 지금 알려지지 이거. 못함이 그게. 이 피해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거 아니거든요 음악을 소비하는 아까 우리가 계속 말했던 그 강성한 팬덤들 그리고 팬덤뿐만 아니라 아이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그냥 팬들도 어떻게 보면 이 플랫폼의 지대수의 구조에 착취를 당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건 분명히 상황이 나쁜 상황이잖아요 이걸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이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제 생각이 아니라 원래는 짧은 대본에 박 박사님이 인덱싱으로 저한테 줬던 문장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문장이에요 기성세대는 임대수익, 이자수익, 플랫폼 독점 등을 통한 지대수익만을 추구하며 이후 세대를 착취하는 구조를 고착화시켜왔다 그러면 이 구조가 나쁘다는 거 우리가 지금 동의하잖아요 그러면은 착취자가 아니라 동반자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려면 멜론과 같은 사업자나 혹은 참여하고 있는 뭐 속된 말로 어른들이 그러려면 어떤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뭐 돌려 말하면 좀 전까지 박 박사 계속 얘기했던 이 피해자의 정서를 가진 이 친구들이 그 인식을 넘어서서 무언가 손을 뻗고 혹은 남이 뻗은 손을 잡을 수 있는 뭐 마음의 여유랄까? 아 마음의 분이 좀 사라지는 이 상황이 그게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능은 한가? 결국은 이걸 묻고 싶은 거거든요, 박 박사님한테. 결국 이 모든 문제가 독점 사업자들이 플랫폼을 제공을 했는데 그 플랫폼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거거든요. 젊은 사람들 이제 아직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사회 진출한 사람들은 여기에 복무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벗어나서 뭘 하겠어요. 그렇죠. 방법이 없다면 할 것도 없고 방법도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그런 기회만 엿보면 아 그래 이 친구 내가 최대한 그냥 각자 일 열심히 하면 돼요. 플랫폼 제공자로서 열심히 하면 돼요. 근데 그게 보이는 순간 그래 얘들이 갈 데가 없단 말이야. 너무 삥 좀 뜯어도 되겠는데? 이러면서 삥 뜯을 생각을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삥을 뜯으니까 삥을 뜯겨줬어 열심히. 오케이 삥 뜯는 거 오케이. 그랬더니만은 요번에는 팔레나라 하고 감내나라 이러더니만은 어느 순간에는 미안한데 니들 차례 아니야. 딴 사람을 집어넣어. 내가 봤어라 그러는데 모르겠대. 시스템적 이상은 없대. 이래버리면은 마트에 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 놓고서는 팬덤들이 자 그런 구멍을 발견을 하고서는 아 그래 그럼 우리나라의 시스템의 방식으로 쟤들이 그 루트를 열어줬으니까 내가 최대한 우리가 공략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잃어보겠다라고 했더니만은 이제는 니들이 하는 건 업자들이 하는 거 별 차이가 없어. 아 왜 이러죠? 우리는 요금 제대로 다 내고 했는데 아니 저 사람들도 요금은 냈어.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선의를 이해해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그 사람 그 플랫폼을 존중해야 될 이유도 같이 사라져 버리는 건 거죠. 내 통장에 입금되는 건 누가 꽂는 애 똑같은데. 그렇죠. 돈에 이름 써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만약에 멜론이 지금 마침 독점 기업의 지위를 마침 지금 누리고 있을 때 공식력 확보와 그다음에 사용자들과의 화해
이런 거에 성공을 해서 네. 사용자들의 신뢰를 얻는다면 그래서 이제 마치 한국의 빌보드 차트처럼 된다면 그러면은 K-POP이 존재하는 한 그 공신력과 선의 호의를 얻으면서 쭉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우리가 빌보드 차트를 인용하는 것처럼 외국에서 멜론 차트를 인용하겠죠. 제가 볼 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지금처럼 가두리 네네. 가두리 모델이잖아요, 지금 이게. 네네네. 가둬져 있을 때, 뭐, 최대한 그 남획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게 사실 한탕주의인데, 네. 모르겠습니다. 결국 어느 게 더 멜론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주머니에 어느 쪽에 더 많은 현금이 남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쪽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적 차원에서라도. 글쎄, 새로운 아이돌은 늘 있고, 새로운 팬덤은 늘 있으니, 가두리라고 해도 끊임없이 순환되는 가두리라고 생각하겠죠. 그런 건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는 거겠죠. 하지만 같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보다 상도의가 있는 방식, 더 공신력을 보여줄 수, 과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던데. 이게, 저는, 물론 반농담입니다. 네. 가장 한국적인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데요? 일단, 대통합적인 신사협정을 잠깐 맺어요. 네. 더 큰 대기업에 가면 됩니다. 네이버 네. 뮤직까지. 아니, 요번에. 진짜야. 이거 한국적인 맞아. 방식이야. 이 대기업이 마음에 안 들잖아. 다른 대기업으로, 더 큰 대기업으로 갈아타서 다른 이쪽 대기업에 몰아주기잖아. 안 그래도 팬들이 지금 SK랑, 네. 원래 SK가, 멜로디 SK인 네. 걸 팔았죠? SK랑, 3대 기획사랑 빅히트까지 해서 새로운 아이리버 아시죠? 네. 그 MP3 플레이어 네. 그 회사랑 새로운 차트를 만든대요. 글로 넘어가겠다고 벼르고 있어요. 다들. 열받으니까. 한 번에 행동하겠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합리적이 한국적인 해결책인가요? 한국적인 해결책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잘못하면 다른 대기업으로 갈아타는 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정서상으로 어떤지 모르겠으나 왜 대기업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가장 좋은 몽둥이야 이게. 맞아. 네. 지금 이 구조 혹은 업체 이 플랫폼 얘기를 했잖아요. 지대 수익이랑 우리가 얘기도 했고 중간에 이제 그 틀을 만들어 놓고 빼먹는다, 빨아먹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굉장히 착취적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니까 빌보드와 같은 공신력을 얻으려면 앞으로 어떤 방법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어 빌보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오리콘 차트도 그렇고 그 차트들이 현재에서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공신력이 있다고 인정받고 있는 건 알겠죠.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멜론이나 가온이 그 정도 대접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건 또 확실히 알죠.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빌보드라든가 뭐 오리콘이 여러 가지 애를 쓴다고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오리콘 차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AKB48 뭐 이런 네. 류의 팀들 있잖아요. 그런 팀들이 중도업 구매를 유도를 하는 게 상술의 핵심이에요. 앨범 한 장이 투표권이잖아요. 네. 내가 좋아하는 애들 당선시키려면은 여러 개를 사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부작용이 크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그 지드래곤 씨가 USB 앨범 냈잖아요. 네. 그걸 인정한 애 만해가 되게 큰 이슈였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 부분에서 이게 예술 작품이다 아니다 뭐 이런 CD를 인정 못할 이유가 뭐냐를 되게 약간 좀 고상하게 얘기하면 미학적 차원의 논쟁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 사실은 일본에서는 이게 산업적인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USB가 싸잖아요. 네. 사기도 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음반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음반 판매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음반 판매량 뻥튀기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만약에 OK가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음반을 내겠어요. 어차피 팬들은 이게 CD거나 USB거나 관련이 없는데 하는데. 음반 차트의 개념 자체가 바뀌는 건 거예요. USB. CD 안 찍고 USB로만 찍으면 그렇죠.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구조를 흔들어 보려고 YG에서 기획을 한 거예요. 이거는 그 구조를. 그걸 미학적인 논쟁으로 몰고 갔죠. 근데 이건 미학적 논쟁과 별 관련 그게 뭐 CD로 보려도 되고 음반으로 봐도 되고 그걸 뭐라고 부른들 무슨 상관 그게 뭐 가물치라고 부른들 이게 무슨 상관이겠어요. 그게 미학적인 건 이미 저기 개념 미술 시절에 그러니까요. 이미 20세기에 예. 근데 다 끝난 얘기죠. 예. 그 일을 왜 그런 약간 좀 그 노이즈를 일부러 만들어낸 이유는 뭐였냐면 음반을 갖다가 그 뮤직카드라든가 이런 식 음반 판매량 부풀리기가 가능해져요. 그거를 일본 음반협회에서 한번 걸렀어요. 뮤직카드라 그래가지고 요거 것들이 갑자기 막 불어나는 그런 판매량이 이상하다. 이래가지고는 공정한 차트를 만들 수 없다 해서 걸렀어요. 1인당 예를 들어 AKB의 경우는 1인당 2장 한 사람이 와서 사면 100장을 사도 2개만 인정을 해줬어요. 물론 그것도 AKB가 다시 돌파를 했는데 다른 꼼수로. 역시 인간은. 네, 다른 꼼수 돌파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중복 구매들을 거른다던가 뭐 라디오 차트를 따로 만든다든가 다운로드 차트랑 스트리밍 차트를 따로 만든다든가 SNS 언급량을 따로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적용을 해도 어떻게든 최대한 실제 체감하는 히트와 유사하게 만들려는 네. 시도를 계속해요. 그런데
멜로는 음악이 이제 이 부분도 강명호 씨가 되게 잘 지적을 했는데 음악이 소비되는 한 형태에 대한 차트에 불과해요. 그렇죠? 음원도 네. 소비한다는 게 음악을 소비하는 여러 가지 형태 중에 하나잖아요. 내가 스트리밍을 하루 종일 하든 다운로드 받아서 하루 종일 돌리든 이 음악이 히트한 거는 똑같이 하루 종일 돌렸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다운받아 돌린 건 측정이 안 돼. 그렇죠? 네. 예. 그러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냐? 라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어려운 건 사실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종합할 수 있는 진짜 차트라는 걸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 얘기는 뒤집어 얘기할 때 더 많은 기준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고 더 많은 줄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실시간 차트를 둘러싼 이 이전 투구들이 없어지진 않겠죠. 완화되겠죠. 완화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네. 완전히 어떻게 없애겠어요. 영원히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이 문제로 자꾸 돌아오는 것 같은데 멜로는 사기업이고 네. 이윤을 추구할 자유가 있고 네네네. 돈 벌기 위해서 뭣도 할 수 있다. 네네네. 그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말싸움의 차원에서도 뭐든. 네. 근데 물론 팬들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서 답해야만 하는데 답하는 게 좋을 텐데 안 하고 있긴 해요. 네네네. 결국 지금 이 얘기, 모든 얘기가 결국 멜로는 각성하라는 이야기로 가거든요. 네네네. 근데 멜론이 각성을 안 해주면 어떡하죠? 각성을 안 해주면은 사실은 뭐 방법이 없죠. 안 쓰는 수밖에 방법이 없죠. 보이콧밖에 없는데 사실은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 게 각성 안 하면 독점, 그러니까 독과점 사업자의 위력이라는 게 사실 그 니들이 어쩔 건데 라는 건데 대신에 그러면은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전 그 생각을 가끔 해요. 대형 팬덤들이 한 방에 합의를 맞아요. 해서 신사협정을 해서 자 우리 더 이상 총공하지 말자.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안 해 그렇게. 안 한 사람이 안 한 사람이 바보가 되니까. 갑자기 그 생각. 삼국지 초창기에 네. 반동탁 연합군이 결성되잖아요. 18로 제후군. 18명의 제후 네. 천하의 제후들이 모여서 아무도 먼저 공격을 안 해. 동탁을. 왜냐하면 이제부터 군웅할고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 다 체감을 했는데 자기가 먼저 동탁을 공격을 하면 자기 군사만 줄잖아요. 예예. 약간 좀 약간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예, 그래서 그런 중에 신사 낭만적인 신사협정 뭐 이런 해결책은 사실 안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대신에 일단 팬덤 자체도 스스로를 갈가먹는 과도한 경제를 좀 내려놓는 방향의 캠페인이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람이 캠페인으로 바뀌겠어요? 캠페인은 아니라 우리가 얘기했던 거에 답이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아까 난 사실 그래 진짜 그거야. 100만 원이 있으면 네. 100만 가지의 방법이 있으면 네. 난 이건 사라진다고 봐요. 네네. 음반 듣고 네. 팬사인회라는 것도 사실 우리 옛날에 없었잖아. 네. 김광석 시절에 팬사인회가 네. 어딨어. 네. 팬사인회도 이런 문화도 생긴 거잖아. 네. 팬사인회하고 공연하고 그런 뭐 그 수많은 그 부가 컨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획력이 일단 우리에게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봐요. 네네. 그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정교하게 우리들에게 정교한 규제. 나는 예. 규제 혁파는 필요 없고 오히려 정교한 규제파란 네, 말이야. 정교한 규제가 필요해 우리에게는. 더 많은 자유보다는. 왜? 정교해야지 그 구멍을 다 메우거든. 정교한 규제가 있어야지만이 그 100만 원이 100만 가지 방법으로 쓰여서 사람들에게 수많은 엔터테인먼트가 돼서 멜론이 그저 하나의 차트일 뿐이라는 사실이 네. 되었을 때 네, 네. 이제 이 얘기가 사라지겠죠. 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내 100만 원이 나를 충족시키는 아주 100만 원어치 그 혹은 그 이상의 엔터테인먼트 값어치를 하는 순간 뭐 이게 이제 다른 이건 이제 음악에서만 얘기한 네. 거지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내 노력이 내가 노력을 한 만큼의 그 가치를 뭐 예를 들어 네. 무슨 영어학원을 다녔더니 너무 쪽집게야 학원비 가성비가 너무 좋아 그랬다라면 그런 피해자적 정치는 없어질 거라고 나는 봐. 네네. 대표님께서 되게 중요한 지적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소비가 되고 여러 이제 제가 한 얘기랑 똑같이 여러 가지 가치가 인정을 받으면 여러 가지 형태로 소비가 되겠죠. 그런 것도 있고 그게 단순히 그러니까 제일 많이 제가 들을 때 제일 답답한 말 중에 하나가 아우 이런 좋은 가수는 인정도 못 받고 돈도 못 버는데 참 안타깝네요. 맨날 저런 애들만 TV에 나와 이런 아니 나는 그 말하는 사람이 제일 답답한 게 아니 그럼 저분한 앨범 사고 가서 공연 보세요 제발. 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적극적으로 맞아요. 소비하세요. 당신이 좋아하고 저런 게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적극적으로 소비하세요. 그게 큰돈 들지도 않아요. 그런 적극적인 소비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이 왜곡됐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렇게 말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께서 왜곡을 부추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공짜 콘텐츠 소비만 한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됐다라고 말하는 거는 나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뭐 어떻게 하자는 얘기지가 항상 궁금해요. 그거는 국가나 구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애초에 수요가 없는 걸 어떤 식으로 해결해요, 그거를. 나 작가로서 할 말이 많지만 여기서는 네. 안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 대표님 말씀처럼 그런 식으로 다양한 수요가 발생하면 그쪽을 위한 컨텐츠들이 발생을 당연히 생길 거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저도 아이돌 좋아하지만 저런 친구는 아이돌 할 친구가 아닌 것 같은데 아이돌 하고 있어라는 친구들이 자기 본연의 재능에 맞게끔 소극장 공연을 할 거예요.
굳이 아이돌 하지 않아도 혹은 아이돌은 아이돌대로 또 여전히 그렇게 소비가 되겠지만은 그 외의 형태로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려면 소비가 먼저입니다. 콘텐츠가 제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가 돼서 유지가 맞아요. 돼줘야 돼요. 결국은 문화의 소비자인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젊은 층이 아니 모든 다양한 모두가 돈과 시간의 여유만 허락되는 환경이라면 사실 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있을 수도 있어요. 혹은 그렇죠. 많은 문제가 좀 이제 네. 완화돼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니 네네. 지금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또 문화는 인간이 소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그 사실 일본이랑 우리나라랑 제가 알기로 그 실질 소득은 이제 거의 차이가 없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이랑 큰 차이가 그렇게 막 이제 의미 있는 차이가 나는 정도 물론 차이는 크겠지만 그 한국에서 그런 이런 콘텐츠를 소비하는 양상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돈을 쓰는 걸 사실은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직도 많이 익숙하지가 않고 뭐 스트리밍 일본도 여전히 스트리밍 시장으로 넘어오는 추세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100만 장 정도 팔던 가수가 이제나 30만에서 40만 정도 팔더라고 많이 줄어들었죠. 네. 그러니까 스트리밍으로 넘어갔는데 스트리밍으로 넘어가면서 시장 규모가 좀 그쪽 줄었는데 대신에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극장 가듯이 공연을 보러 간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가수들이 어떻게든 이게 인구수에서 차이가 일단 3배가 나고 소득 수준은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어쨌든 돈 주고 사서 보는 거에 익숙하다 보니까 네, 일본, 남녀 다. 네, 일본 시장을 그렇게 사, 그 우리나라 가수들이 일본 시장에 목을 매는 거예요. 실제 시장의 크기 차이는 시장으로서의 크기 차이는 3배가 아닌 거죠. 그렇죠. 또, 아니, 사실은 뭐 아, 니들이 좋은 걸 만들어서 내가 구매욕을 돋구어줘야 내가 돈을 쓰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야 라는 말부터 아니 우리가 음악 들을 여력이 어디서 음악 안 들어요 라고 하는데 음악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소비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 돈이 돼서 돌아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 과금을 유도하려고 이런저런 방식을 썼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좀 약간 착취적인 구조들이 발생을 한 거고 그 사이에서 이게 마냥 플랫폼이 잘못했어라고 말을 하기에는 향유자들의 문제도 분명히 있어요. 가치를 평가하고 싶으면 그 가치의 평가에 준하는 행위도 따라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이 같이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뭐 이 구조가 그냥 그대로 가겠죠 계속. 자 그러면은 우리 박 박사가 이제 멜론 차트에 분해가지고 새벽에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네. 자고 있는데 잠도 모자른데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분해가지고 뭐 아이돌의 팬인 우리 박 박사가. 네. 그래서 이 기획을 하게 됐는데 박 박사에게 스피커를 줬더니 아이돌 팬덤 멜론 차트를 넘어서서 세대 갈등과 피해자 정치와 지대 수익과 임대 수익 때문에 세상만사에 다 총질을 했는데 네, 그렇죠. 분이 좀 풀렸나요? 아 사실은 좀 과한 얘기를 했나 싶기도 하고 원래 머릿속에서는 이게 다 연결이 되는데 말하다 보니까 다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무 큰 얘기를 제가 무리해서 끌고 온 것 같은 느낌도 좀 있기는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자면 네. 이 사건의 골자만 놓고 보자면 사실은 비슷해요. 사실은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사실은. 다만 이게 음원이랑 뭐 아이돌 팬이니 뭐 언더 가수니 이런 얘기가 되고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다 뿐이지 이 골자는 사실은 되게 기시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플랫폼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대 수익만 추구를 하고 그러면서 그 팬덤을 착취하고 이후 세대 어린 세대를 착취하면서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그러고 있으면서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이용자들을 줄을 세우는 거죠. 그 가수들조차도 그 안에 네. 줄을 세우면서 그런 경쟁을 고도화시키고 최대한 경쟁을 더 붙이는 방식으로 더 뽑아먹죠. 그러면서 그렇게 경쟁을 고도화시키니까 그 안에서 당연히 부정행위자가 생기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부정행위자들은 그러면 자기들을 하면서 아, 나 나쁜 짓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나 피해자야 나도. 나 이런 짓 할 만해. 나 로빈후드야. 그렇죠. 나 욕할 만해? 아니, 나를 욕해? 아니, 욕하려면 해. 난 할 말 있어, 나도. 라고 뻔뻔하게 나오는 거예요. 타락한 시스템이 타락한 개인을 만든다. 그렇죠. 그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안에서 멀쩡하게, 아, 더러운 시스템이지만 내가 충실하게 내 나름대로 이유 말고 방법이 없으니까 열심히 살겠어 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그냥 하든 일 하다 계속 피해만 받는 거야. 진짜 피해자는 따로 있어요, 사실은. 네. 그분들은 자기가 피해자라는 인식도 할 수가 없어.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알겠어? 그러다 보니까 멜론은 앞에서는 뭐 공정하고 어쩌고 뭐 이렇게 홈페이지에 써있어 멜론 뮤직어도 하고 하면서 그런데 그런 차트의 공정성을 담보를 하려면 해야 되는 일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뭐 이제 그런 플레이어를 암호화를 하고 필터링을 아까 얘기했지만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렵지만 네. 그 필터링에 최선을 당하는 것이 다 하는 것이 플랫폼이 공정성을 담보받을 수 있는 유일한 네. 길인데 어렵지만 최대한 필터링하는 것 없애란 말은 못하겠어. 어떻게 네. 없애. 그런데 그걸 하려면 돈 들고 시간 들고 네. 결과적으로 오는 거는 전편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출 저하밖에 없다. 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되는 뭔가를 해결하려면 그게 문제인 거야. 조직 안에서는 그게 문제가 수익 저하는 조직 안에서 제일 큰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하다 보면 그런 식으로 세월호가 침몰을 한 거예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대단한 잘못이 있어서가 아니라 당장 사소한 작은 것들이 쌓이고 그렇죠. 모여서 조직 안에 이득을 최대화하고 그 복지부동을 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들이 하나하나 누적이 되면서 그게 쌓여서 그런 큰일이 그런 생긴 큰 것이죠. 참사가 생기는 네. 거죠. 그래서 멜론이 갑자기 자성을 하면서 이제부터 달라진 멜론이 되겠습니다. 그럴 리도 없고 보통 멜론과 같은 그런 지대 수익을 얻는 구조 업체나 이런 구조를 소유한 사람들이 뭐 그렇게 갑자기 반성을 하지도 않아요. 만약에 지금 멜론에만 지금 이 사회구조적인 문제에 다 연결된 거지만 멜론의 국한에서만 생각을 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반멜론 연합군 결성 이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그나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아니 근데 그것도 막상 가봐야 알아요. 가봐야 알지만 거기서 또 어떻게 현실적으로 할지. 여기서 가장 중재는 뭐냐 제가 되게 크리인 것처럼 얘기했지만은 이 일에 관심 있는 사람도 한 줌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일이 큰일이 되진 않아요. 아마 멜론의 일반 이용자들은 그대로 갈 확률이 더 높겠죠. 다만 계속 이렇게 소리를 내줬을 때 나는 거꾸로 내가 목소리 크게 냈다고 내 말이 저 사람들에게 잘 적용되길 바라지도 않아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중요한 만큼 얘기를 들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어쨌든 이런 식의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야 당장에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있을지 모르겠으나 최소한 그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어야 기회가 왔을 때 바꿀 수라도 있다는 거죠. 아 방금 박 박사님 하신 말씀이 결론인 것 같아요. 문제의식을 당장 해결책을 우리가 말할 수 없고 해결책을 우리가 내놔라고 누구한테 할 수도 없지만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 자체가 중요한 거죠. 하죠. 그렇죠. 그러다가 기회가 왔을 때 근데 네. 어떤 계기가 왔을 때 원래 갖고 있었던 문제의식을 에너지 삼아 어떤 변화가 추동될 수 있다. 이렇게 풀면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차트를 없애시다는 해결책이 아니잖아요. 네. 빨리 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합리적인 해결책이라는 건 쉽게 나오는 게 아니고 고민을 해야죠. 그렇죠. 하지만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해결책이 뭔지는 몰라도 해결에 어떻게든 더 가까이 접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시작점이 될 수 네.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게 이번 주, 저번 주부터 시작된 이번 주 방송 결론인 것 같습니다. 박박사님이 결론을 아주 멋있게 잘 내주셨어요. 네. 아, 예. 역시 네. 박사님이시네요. 네, 저희 아날람은 모든 책임을 게스트가 집니다. 아, 이게 네. 말을 안 하니까 너무 좋다. 퇴무진 할 때는 네. 홍 작가가 말하고 뭐 이런 거 갈 때는 그냥 박 박사를 앞으로 그러게요. 좋네요. 나 이렇게 조용히 있으니까 너무 좋다. 자주 되잖아요. 대표님 주무시는 줄? 이게 그게 아니라 2주, 대표님은 그냥 피곤하신 것 같아요. 아 좋다. 2주로 늘어나니까 네. 이 대본을 작성을 하고 원고를 작성할 때 하나로 통일됐던 논리의 흐름이 한 주 지나니까 내가 까먹어가지고 말이 자꾸 헤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아니에요. 아니야. 안 아니, 걸렸어요. 그건 뭐 대표님께서 잘 편집을 해 주실 거고요. 네. 저희는 스튜디오 시간이 네. 다 된 거 정도가 아니라 한 30분 오버 했어요. 저희는 빨리 나가야 됩니다. 자 이번 주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 2주 동안 박 박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문의 그녀 쇼님. 감사합니다. 침묵의 그 남 이동기 대표님. 멜론은 각성하라. 무답평론가 이동기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앉아계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저는 작가 홍대성입니다. 감사합니다.